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시장 상황 보고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사보지,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 핑퐁핑퐁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관심 종목에 쏙쏙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 종목 소개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셔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요, 휴캠스 오스템 임플란트, 하이브, 서울 옥션, 에코 마케팅을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 엠게임, NBT, LS 일렉트릭, 고성 파워텍, 아이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 궁금했다, 내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한 점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스피드 종목 10의 포문을 열어주실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휴캠스 한번 좀 휴캠스요. 시작해볼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역시 그 탄소 배출권 제 주위에서도 봤을 때도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TF나 이런 부분은 많이 찾고, 우선 해외 미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투자할 방법이 없냐 라고 좀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어떤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그 가시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제 휴캠스다라고 좀 판단을 지금 되고 있고요. 뭐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암모니아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소 배출권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 쪽 봤을 때도 이 배출권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상승이 2분기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 글로벌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휴캠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26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기초 화학 제품에 대한 이 가격 상승과 스프레드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262억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5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캠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수혜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에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이 휴캠스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엠게임입니다. 엠게임이요? 미국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가운데서 이제 로블록스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이제 시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9천억을 넘어가면서 거의 1조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 한 2,6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엠게임은 현재 시총이 2,200억 정도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억이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31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은 과열 지정 예고 구간 뭐 이런 걸 지정이 돼서 이게 아마 주가 상승에 좀 부담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엔게임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에서
그 이제 2017년도에 내놓은 모바일 게임 캐치몬이 사실상 우리나라 업계에선 거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 제일 먼저 그 이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쪽을 공략했던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열혈강호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매출이 월 평균 대비 89% 증가했는데 그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M게임을 황현석 전문가는 처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에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M게임을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좋게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뭐 디오, 그리고 뭐 디오는 최근에 또 매각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더욱더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뭐 덴티움 같은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지금 제 의료기기나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항목이 바로 임플란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올해 이 기업들 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 상태에서도 이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까지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목표 주가 올린다는 부분은 역시 이 펀더멘탈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공략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른 이 임플란트 기업들과 틀리게 뭐 직판으로 한마디로 가장 큰 본업에 충실하는 판매 부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 해외 쪽 수출과 함께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성훈 과장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뭐 디오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과연 좋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러면서 주가 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요?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그 페이, 웹툰, 컨텐츠, 문화, 쇼핑 그 각종 사업별 이제 선두 사업자를 기업과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그러니까 B2C 쪽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한 캐시 클라이드가 주요한 캐시카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은 73% 증가한 173억이다. 창사 분기 이래 최대치다라는 건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차트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MBT의 차트를 보면 이 최근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이 지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 웬만한 매물대를 다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원으로 표시한 데가 네네. 있는데요. 그런 구간에서 보면 거래가 실리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시초가에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이제 49,000원인데 지금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이에요. 3만 원대를 돌파하면 그 이상의 매물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다. 저점 공략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는 두 번째 종목으로 NBT. 지금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게요. 네, 하이브. 하이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슈 나왔죠. 이 퍼미션 투 댄스, 또 빌보드 네, 핫100에 또 1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BTS에 대한 이 뭐 1위나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도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걸 본다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약간의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이제 미미해지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위버스나 다른 여러 가지 이 플랫폼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가장 큰 주가에 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위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해외 아티스트, 뭐 YG와 다른 엔터 업체들의 아티스트와 공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실적은 좀 뭐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의견은 좀 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가봐가지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위버스에 대한 실적의 그 과정, 어떤 투자에 대한 과정, 그리고 진행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실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2분기 때 영업이 한 27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전에는 한 320억 이상은 우선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실적 추정치가 약간 낮은 부분이 역시 뭐 이타카홀딩스에 대한 인수 관련 비용도 있고요. 네. 신규 아티스트 관련해서 이 투자 그리고 신사업 이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약간의 악재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 다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느 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하이브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이요? 지금 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돔 현상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업종이 예비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블랙아웃 관련주들까지 뭐 전부 시장의 관심주로 뜨겁게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또 탄소 중립 선언을 이제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업종들이 계속해서 유망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북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전월 대비해서 85%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 호전이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 LS 일렉트릭의 이제 주봉을 가져왔는데 아니, 보면서 이게 박스권에서 상단과 하단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 박스권을 제가 이제 상단, 하단을 표시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그런 전략은 유효한데 만약에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죠.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55,000원대 하단, 70,000원대 상단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황윤석 전문가께서 차트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일단 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68% 하락을 하면서 3,515포인트 선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3%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 새벽에 끝이 났기 때문에 뭐 중국 할 것, 홍콩 할 것 없이 우리 시장도 할 것 없이 일단 하락세가 나오는데 그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일단은 우리 시장은 0.35% 하락세를 좀 줄이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서울 옥션. 서울 옥션이요? 네. 뭐 지난주도 그렇고 주가 상승이 좀 좋아지면서 문의를 많이 좀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상승 여력은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경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경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이 커지는 것과 함께 이 주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이 경매,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주수입원이 경매에 의한 위탁수수료와 지급수수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경매 쪽에서의 그 낙찰률도 거의 80%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뭐 보복 소비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경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경매 쪽에서의 가장 큰 오프라인 시장이 홍콩이었다 본다면 지금 이제 홍콩 사태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아시아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울 옥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은 주가에 지금 이미 좀 반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어떤 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안에서 펀드멘탈 괜찮은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다. 그중에 서울옥션이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옥션을 이성훈 과장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의 성장세가 아시아 쪽에서 좀 중심으로 우리가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옥션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입니다. 네. 보성파워텍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폭염, 블랙아웃,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또 원전 테마로 주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뭐 송전 배전 설비에 6조 4천억을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뭐 7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성파워텍은 원격 검침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식 전력량 계, 또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보성파워텍 하면 옛날에 그 UN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 관련주로 급등했던 그런 그렇죠. 테마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봉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패턴의 일봉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자형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이 세울 때 거래가 팍 터지고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장대 양봉 세울 때 거래가 급증하면서 그다음에 또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그래서 N자형으로 올라가는 패턴인데 저런 곳에서 이제 그 21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으면 되는 건데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상승 패턴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간에서 보면 저런 저점을 공략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 21선 부근의 눌림목을 공략하면 장대 양봉을 세우는 급등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하는 그런 단기 매매도 가능할 거고 조금 호흡을 길게 하는 약간 스윙이나 중기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보성파워텍 황윤석 전문가께서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형적인 N자형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선에 터치를 할 때 한번 잘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이요? 예, 한번 좀 보려고요. 네. 우선 에코마케팅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케, 뭐 안다르, 뭐 그리티 같은 이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에코마케팅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극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네일 스티커 만드는 이제 글루가 지분 20%를 인수를 하면서 우선 직접 마케팅을 통한 어떤 브랜드 강화까지도 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에코마케팅의 어떤 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마케팅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 투자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이런 비용 투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약간
시간에 뭐 실적에 대한 기다림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물론 이제 이 투자한 자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안다르나 뭐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좀 적자였지만 이 투자한 이후에 마케팅 강화를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매수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이콘 마케팅까지 이성훈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총합해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요? 미국이 3대 지수가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네. 모더나가 종목 기호로 따지면 mRNA입니다. 네네. 모더나가 이틀 동안에 지금 20% 정도의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 증시에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다 똑같은 mRNA 백신이고 그다음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90% 이상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완전히 모더나는 신고가 행진을 보이지만 화이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국이 아닌 타국의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가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mRNA 백신과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역시 이연제약이나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IG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이 mRNA 백신 컨소시움이 형성이 돼서 되는데 지금 이 아이진이 소속해 있는 데는 EG 코비드 컨소시움이라고 해서 아이진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최초로 임상 일상을 신청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mRNA 백신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대상 포진이 호주에서 일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지금 네. 당뇨 망막증, 이게 지금 임상 이상 네. 치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아이진까지. 황윤석 전문가께서 아이진을 계속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아이진 mRNA 백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